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장 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첫 이이 표적을,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조주푸드宣言, 평안. 당신은 세계 살릴 성교사입니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대결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주민주하 모든 성도도 생명 나일지이 예수 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인생입니다. 은도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인생입니다. 어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같은 데서

所以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조금 힘이 생기니까 어느 날 보니까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倒的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습니다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고통 속에서 모든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불신因为不知道问题的那位耶稣基督 그럼 신자는 어떻습니까怎다 해결 받았는데 가장 알아야 하고 가장 누려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신자 또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이但是呢,他不知道要去的福音是什所以在同的苦中一生活그나마 불신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돈도 벌고 세상 즐기면서, 즐기면서 어, 죽을 때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사는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지 물론 그들의 근본은 지역 배경이기 때문에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기도 합니다. 많은 로고 근데 나름대로 불신자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세상 사는 맛을 가지고 그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는신런 근데 성도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놓치니까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뭔가 나름대로 최선을 달에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성도들이 실컷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물으면은 내가 어떻게 그걸 알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요这样说死了之后是马上去天说死了之后才知道,不知道自己去 신자나 불신자나 그 근원은 똑같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也好 불신자也好, 他们都是一样的. 불신자는 복음인 그리스도를 몰라서 고통하고 실패하고요. 신 신자는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누리지 못해서 구원은 받아 딸지라도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로 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고 누리는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조금 복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제 마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바라보면서 아 복음면 되는데 복음면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稍稍地打开了福音的眼目的时候，我面临各样的问题的时候，我心里就常常这样的想法：只要是福音就行，只要是福音就行了呀。또 <목소리> 힘들하고 문제 속에 얼음 당하는 이런 성도들 바라보면서 참 미안하고 참 죄송하다라는 마음들들 들고요한분한 한 분이 복음륜 다 되는데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부을 보면서 뭔가 모르는 죄송함들이 제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러면서 뭐 오늘 이 시간에 ]发现.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참된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국주今天且能去享受기독교진그리는 먼저 ]人生. 신앙의 출발이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首先我们要去查看.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e s Yes, yes. y e 어떻게 생각 e s yes.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yes. Yes, yes. Yes, y 훌륭한 e s yes. Yes, y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많습니다很多反的人也耶的人生得非常的秀남을 위해서 살고요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라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서그래서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만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그 속에 도덕도 또 착함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성도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자기 아이들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보신신到그 이유가 뭡니까? ]理由是什么呢? 뭔가 교회 가면 착하고 또 뭔가 모범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니까 그렇게 교회를 보내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근은因为看到教出的人比善良啊在道德方面比秀所以想孩子到有信仰生活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요人的그럼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什么样的요한복음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것입니다看不的神但是明看的神明보이지 않는 하나님신데 자신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 4절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말씀했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고요. 1장 2절 3절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저주 마귀의 근세서 에 건전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근세를 주었다 했으.

그 예수님 속에 참 생명이 있다고 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장 1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곧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 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오셨고요. 예수지도이 생명 얼라 사람들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날이 갈수록 굽해하고 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생명은 바로 그것이 참 생명인데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리도> 그 육체 안에 담겨진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리도> 그렇다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영혼의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중요 영혼의 생명이 더중요다이 영혼의 생명이 언제 살아나느냐? 영혼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라이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떠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분이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是장1 <목소리>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요장1 뭐 4절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그 하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이 그리스도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도 그래서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而且加恩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怎耶呢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我信的耶是什的耶呢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과 사업도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就我的信仰生活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알려 주신 대로 알지 못하면은 어떤 면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某 만약에 우리가 받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시요 참 빛이요 충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먼저는 우리의 생각부터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올바른 생각입니까 이 생각에 따라서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인출애굽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죠 카이완전 여러분 말이 출애굽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수3 0년이나 노예 생활하던 출애굽 어, 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신이데그 기쁨도 잠시에요 잠시 사실 이게 인간이에요, 사실. 홍해가 가로로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찾아어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런데딱한 사람 모세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두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고 불고 방법을 강구하고 방어 어떤 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다이이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如果神不存在. 정말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이的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고 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은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谁的话是对的呢? 누구의 말이 맞겠습니까? 모세의 모세의 말이 맞는 겁니다. 모세이 민수기 1 4장의 1절에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반응을 보인 내용들입니다. 미수지 14장 1 4절 가나안 땅에 돌아온 보고 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함께 여수와 갈렙 두 명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가 땅을 정탐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시랑당바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일부러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원래 취다 로마에 276명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는 동가진자 선주가 있었고요. 최종 여주 배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선장이 있었고요. 거기에는권력을 권력,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요전 근데 그런 모든 권력도 돈또 나름대로 어떤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추 그러니까 결국은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 버리고요. 지구 의또배 기구들을 다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시달리면서 구원의 망이 없었다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을 포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왔습니다是完这样的一个时间了근데 거기에 오히려 제수의 신분인 바울이 있었습니다. 은人身 어떻게 면 제일 불쌍한 제수의 신분인 바울 아닙니까某一方面来看的话保罗是最可怜그러면서 뭐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이제는안심하라现在他他你要安너희중 아무도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행는 모든 자를 네 손에 붙였다 했어 아주 바울이 이야기하죠 수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神的 여러분 하나님 앞 기도 응답받은 사실들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죄수들은 잠잠함으로 안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느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어떤 생각이 맞는 생각이냐 이 말입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인간관계 낙심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풍랑 만난 배 탔던 것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과 또 질병과 구조적인 문제와 큰 사고를 당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있습니다 그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no mm -hmm. yeah.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and 추운> <Town> 기준이 sickness.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就是기준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도 모든 문제 해결하 사실을 믿고 그 앞에 서 있느냐 그 사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믿다가도 무슨 일과 사건 문제 터지고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가요. 신但是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생각었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마구잡이로 생각 세상을 살아가도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 즐길 거다 즐기고 살아가도 됩니다 <목소리> 그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목소리> 예수가 그리도록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목소리>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습니다 <목소리> 그 남이 볼 때는 노예인데 요셉 자신은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但是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하나님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是神了成就神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은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그 응답의 시작인 것입니다. <목소리도> <한번 목소리도> 생각이 응답의 시작이다. 그고 <목소리도>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정, 생각什么, 써什么,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십니까한은 번도 살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기에 맞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생각이예수이 모든 해결 신의 녀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이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생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그리도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때부터 모든 생각은 응답으로 누려지게 됩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잔심사물시다랑,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다라는선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기를 주의 이 축원합니다. 이름으 여러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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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婚姻이 근데 여기도 생각을 달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말이 다르게 나왔고요. 그말 때문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이神的神 여러분 혼인 잔치 집에 모이 풍성해하고 모이 넘치는 혼인 잔치 집 아닙니까? 데오 그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했습니다. 포도주 어 혼인 잔치를 압축하는 단어로 설명한다면은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如 그래서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신랑은 빠지나 니 있어도 포도주는 빠지면 안 된다라는 没有 포도주가 없고 포도주가 모자란다면 준비한 혼인 잔치의 주인은 엄청난 수치고

가장이사할엘때 부족하고 풍时候성할때 모자라고 어 그게 우리 의 인생이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것다 누려도 뭔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요. 그게 이 포도주가 모자란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 줄줄 알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이게이대이주 바로 포도주가 모자란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 마리아도 예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리 포도주가 무슨 심정으로 무슨 의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 이런 말씀 했을까요? 마리아, 예그게대된 예수의 답입니다. 예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什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말이에요什么什么意思呢 들어줄 의도에서 말입니까？ 거절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吩咐还是拒绝呢 어떤 면에 거절할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그以一个拒绝的意思 근데 여자여라고 이야기했죠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것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공적인 선포를 한 단어가 여자여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什么 들어줄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칸슬레 好像是沒有聽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요구를 들으기 위해서, 들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을 원하는데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 사람들은 뭔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필요의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스도로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왔다는 사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 말입니다. 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하인들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听제这样的回答玛利亚对下说五杰说，无论什么无论说什么无论说什么无论说什么无论说什么无论说什么无论说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7절 8절에 이야기고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신제, 그 항아리에 사실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채운 그 항아리에서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 그 항아리에 포도주를 부은 게 아닙니다 这个缸里面倒满的并不是葡萄들이 물을 부은 것입니다. 하인들이 잘 알아요. 些人非常的 자기들이 물을 갖다 부었으니까. 이번 다 근데 포도주 떨어졌는데물 갖다 주면은 진짜 물 먹이는 것이 됩니다. 다지 그냥 근데 이하인들이 자기들이 물 갖다 부어 놓고 지금 포도주로 어떤 필요한 현장에 그 물을 갖다 줍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있는 실상을 그대로 알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있는 형편들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말을 들었죠. 예수의 들었의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는 들 어머니는 들었죠. 예수 들었죠. 어떤 면은 무한 당할 수 있지 않게 무한 당하는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했습니까? 그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어. 그가告诉你们做什么你们就做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마음이 있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마음에 그 마음대로 할 생각만 있다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분신이부신장서做的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인들은 직적물을 갖다붓고 또 채우고 또뜯어 주고 했으니까요. 하인들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가셨을 때 성령으로 와 가지고 잉태된 예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怎么样被圣灵怀孕然后出生的그예수님의 예, 어, 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 대한 생각들. 이 물을 뜨다가 채우고 물을 뜯다가 갖다 준 하인들의 생각들.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과 달랐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는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什么样的不一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혼인 잔치 집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今天婚的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근본 자체가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보아 신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었고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겨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은 우리의 인생이 근본에 우리 인생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 예수 그리스도改 사람은 바꿀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바로 누르게될때 우리의 인생의 근본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本来是人주有办法改变的存在但是我们正确知晓并且享受接待的时候我们的人生根本全部会改물이 포도주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죠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릴 때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으로서 가치 있는 삶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改 우리 인생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谁能够改变呢 무엇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改我们的人生啊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음먹기 따라서 다르다라고 합니다. 왜 마음만 먹으면 됩니까只要真的下決心就可以 지금까지 마음을 안 먹어서 우리 인생이 안 바뀌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돈만 있이만 말씀입니다. 돈 많고 영적 문제가 와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이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게 될때 그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네, 컴포니 바뀌어지고요. 네,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나의 모든 문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도라 사실을 바로 알고 그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 하신,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복음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什么样的 세상은 조금이 알아도 돼요. 복음인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정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과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행동과 말들도 살리는 행동과 말들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 서 1장 9절 10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했어. 로마서 1장 고특별를 그래서 내가 시장권 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어. 우리가 너희 그리고 너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했어. 님최종평탄 도로. 이미 복음이 증거된 바 로마 교회입니다.는 로마 교회 그런데 왜 바울이 또 다시 로마 교회 나가기를 원했습니까? 면 로마 교회 15절입니다. 15절. 나는 할, 로마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했어. 所以 이미 복음을 받고 교회가 되어 있는 로마 교회입니다. 是蒙了福音是教了 그런데 바울이 왜그 로마 교회 다시 가기를 원했느냐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1장1 6절에 말씀하고 있죠이 복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내가 나가기를 원한다 했어. 오늘 우리 교회를 행한 주님의 소리라고 할수있습니다可以복음 능력이 될 만큼 그 복음을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이 복음을 시사게 얘기고 또 미련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고린도전서1장1 권들일, 8절이죠고도장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했어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했어 여러분 복음 들었습니까到了福音 불신자도 복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도 더더욱 복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구원은 복음 듣고 구원 받았어. 요 마지막 시대의 이삼십 나라 오천 종류 살리는 전도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정말 온하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한 시대 속에 쓰임 받는 귀냥 축복된 응답이. 처와 이름의 길을 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동주님, 주여, 하나님, 우의 성도, 능够正确指导享受福音的最后的时代, 能够被神所使用成为重要的主角。 그리스도로 말미우래를 근본을 바꾸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로 말미우래에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전도자 의 인생으로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그리도만 스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외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다기 끝다는 그 날까지 우리의 목숨 다하고 숨을 꺼치는그 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관심인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인생으로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